사랑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사랑의 쌀통은 지역의 해외 선교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교비 한 구좌에 월 1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저희들이 사랑의 쌀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저희들이 준비할 과정이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쌀떡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금 그럴 걱정이 감사합니다. 감독이 되나요?